지난번에 한 강의는 제가 한 강의는 30명에서 50명이 할 수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150명이 들어가는 조그만 소광장에서 노래를 하는 걸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50명이 있는 강의실에서 노래하는 것 같고 50명이 있는 만큼 소리가 3배로 크게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150명이 볼 수 있는 강의라는 것은 좀 더 노래하는 장소에 울림이 좋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내야지 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난번까지 소리 내세요. 그러면 제가 오이케스트라 앞에 제가 지금까지 가진 거하고 또 다시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50명이 있는 소광장에서 울리게끔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나 엄청난 다른 방법이 있느냐? 아니, 똑같아요. 조금 더 섬세하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발음부터 잘 바꿉니다. 이번에 윗니가 아랫니를 들어야 했죠? 그때 발음할 때 조금 물면서 약간 전에 그냥 대고 그냥 냈는데 이번엔 약간 윗니가 살짝 누는 기분 약간 그런 기분은 어 이렇게 나요. 전에는 어 이렇게 나를 했죠? 그냥 약간 누르게 어 이렇게 나. 아셨어요? 똑같은 건데 느낌이 달라요. 그러나 소리는 크기가 성량이 달라져요. 자, 해보겠어요? 발음 해보세요. 오이. 근데 조금 물 더 무세요. 오이. 오이. 오하고 이하고 강기끝 그러니까 그냥 호하자. 이가 봐. 오이. 길지 마. 오이. 밀지 말고 그냥. 그냥 이 은니하고 아랫니를 살짝 더 묶는 듯한 기분은 소이. 자, 오이. 그게 아니라 그냥 묶는 동시에 물고 나서 오이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대로 오이. 빠르게 오이. 오이. 네. 그 다음에 케 네. 사, 인데 전부는 제가 사페 때 부드럽게 했는데 사페 때 입술을 조금 더 약간만 강하게 닿으세요. 사페 때 이렇게 되면 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량을 내면 목소리에서 크게 내야 되는 소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 얘기는 한국에서나 세계에서나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간부터는 사배 때 이렇게 가볍게 냈죠. 이제는 사배 때 이렇게 했어요. 끊지만 연결해서 사배 때 이렇게 전분에는 이것은 오갑니다. 코갑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지만 설명적으로 해주는 것은 그것이 머리에 고정관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건 좋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 해 주세요. 코자. 해 코자 아니라 코자. 코자. 아셨어요? 됐어요. 이 말입니다. 에? 에가 아니에요. 에? 에? 에가 아닙니다. 에? 에? 됐어요. 아, 입술을 딱, 입술까지 됐어요. 뭐, 자?
뭘 하죠? 무엇까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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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된 건데, 뭐. 뭐. 그 다음에, 아모르 넘치 지금 좀 아모르 앞으로 쭉 내세요. 시작. 아모르 앞으로 내세요. 시작. 자, 됐나? 보이 보이 케 사페테 약간 사 입과 입술 되세요. 사페테 케 코자 코자 코자가 아닙니다. 코자 에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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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세요. 조금 빨리 끈다. 조금 이렇게 쳐주세요. 멜로디만 시작. 오이 개사 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합창단 그 일의 방에서 너무 조심하고 이때까지 부르고 있어요. 조심해서 그러면은 좀 더 일어나세요. 이제 의자 배치를 바꾸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내가 이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150석 있는 속에서 있는 장소 노래 부른다. 그렇게 느낌만 느끼세요. 거기에 마치 노래 부르라 그러지 마세요. 노래 부르는 것은 제가 이끌어주고 있어요. 네? 저절로 그렇게 소리가 되니까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자, 합니다. 좀 작게 쳐주세요. 제 목소리,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제 목소리가 다를 겁니다. 그 스타일이. 처음에 하고.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한 번에 끌어올라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엮음 올려놓고, 그 다음 거에 또 바꿔보세요. 자. 보세요. 이 느낌은. 이제는 제 손 모양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어? 그냥 호의가는 호의입니다. 시작. 조심해서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막 조심한 거지 몸이 익혀가지고요. 몸 전체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느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익숙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느껴요. 여러분이 이해한다, 못한다까지 금방 느껴요. 시작. 보세요. 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시작. 사페테, 사페테, 사페테. 사페테가 아닙니다. 사페테 시작. 사페 길지 않아요. 그 보세요. 시작. 사페 길지 않아요. 사페테 이르세요. 사페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길게 부르는 그 늘어뜨리는 것이 체질화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그 나이 살던 고용이 쳐졌어요. 자, 허리 펴세요. 여러분, 나의 보면 그게 아니라 보세요, 제 표. 나의 살던 고향을 알겠어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소리가 점점 달라졌죠. 나 이런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자, 이 소리는 아주 좋은 소리예요. 자, 시작.
됐어요. 그건 다 외우죠. 책 내리고 쓰세요. 이거 쓰세요. 자, 충분한 간격 느낌 느끼세요. 팔 할 정도로. 이거 마이크 있으니까 조금만. 자, 놀러 전에 같이 손 올려보세요. 우리 애기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노래를 잘 불러요. 자, 내리세요. 아, 내리는 것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그냥 털썩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치면 다 빼버리면 그냥 그럼 저절로 떨어지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만 그냥 서 있으면 돼. 자기가 편한 거죠. 자, 시작. 여러분들 소리 전체가 달라지고 좀 더 큰 홀에서 부르는 소리가 돼요. 홀은 세 배를 크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 몸 전체가 노래를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조심 있고 온몸이 쪼그라듭니다. 방해될까봐 그게 방해될까봐 라는 거는 몸에 익숙해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는 느끼지 않는 거예요. 몸 전체에 그게 감각이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면은 저절로 소리가 나요. 자. 손 내 올려보세요. 자. 됐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음도 이렇게 올라가죠. 왜냐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손 쥘 필요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약간의 표정을 다 줄이면 되겠네요. 왜? 서로 감각이 통하기 때문에. 그때 이 살짝 붙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힘주지 마세요. 다시 이제는 보세요. 내가 집 나 이게 아닙니다. 나 이게 나 아시겠어요? 그냥 나가 아니라 나 이런 느낌이에요. 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나얘가 아니라 나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몸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 살짝 더 이렇게 쳐주세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고별한 산모 됐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꽃피는 사건만 바꾸면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듣고만 있고 그런가 보다 싶으면 이랬다. 꽃이 아니라 꽃피는 산골 시작. 그럼 나의 살던 곳에 나가 달라질 거예요. 시 살짝 보면서 됐어. 나의 살던 고향은 오래된 산골. 호흡이 조금씩 길어지죠. 숨을 많이 쉬어라 쉬지 마라. 한 개로 채웠어요. 볼게요.
오대사 아니야 사베떼예요. 시작. 좀 쉬세요.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하고 산타루치하고 내만강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산타루치아도 바뀝니다. 보이게사 해보고 그 다음에 산타루치아 해보세요. 이제 수예요. 근데 부드럽게 가는 수예요. 아까 그냥 마 시작. 술 마 시작. 아, 술하고 마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들 술 마 이 조심하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술 마 시작. 됐어요. 이제 술 말해도 지금 소리가 엄청나게 커져요, 여러분들이. 술 마르르르 굴리세요. 굴리세요. 술 마르르르 시작. 술 마르르르 바로 술 마르르르 시작. 굴리세요. 자, 한 번 더 시작. 됐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노래가 제가 술말에 불렀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난번 시간까지. 오늘부터 제가 다르게 불러주고 있어요. 보세요. 술말에 루치카. 시작. 굴리세요. 아직도 루가 아니에요. 거기 룰 굴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되풀이 하겠습니다. 혓끝을 운 잇몸하고 운 잇몸 끝하고 운이 위쪽 끝하고 거기다 혓끝을 붙이세요. 빨리 뜨세요. 루! 루! 예. 네. 다시 붙이세요. 됐어요? 루! 다시 붙이세요. 루! 술 마레 루치카 시작. 술 마레 루치카 루치카 아니야 루치카 카 아니야 카 시작. 술 마레 루치카 라 됐어요. 이제 라 나도 맞죠? 라. 스트로. 시작. 스트로. 네, 됐어요. 스트로가 아니라 스트로. 술마에 루치카. 라. 중요한 건 다야. 다. 밑에 있는 다. 이건 혀가 아래 이쪽에 붙어요. 다. 굴리세요. 젠또, 젠, 니은 끝에 붙어요. 젠또, 자. 젠또. 또, 아니요, 또. 자, 술, 보세요. 이제는, 술, 마르, 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쭉 흘러가세요, 시작. 자, 다시 주세요.
풍랑 아, 반 내려주세요. 시작. 마스트로 다르젠토 자 젠토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정확히 부른다면 뭐 쫄리지 마세요. 그냥 틀리게 부르세요. 틀리게 부르면 내가 다시 한번 꽂히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만 돼? 꽂히면 돼. 다음에 한 번 더 되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풀이 되는 과정이 없도록 부르면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긴가민가한 정도로 가버리네. 틀때 확 틀려버렸어요. 다시 눌러주세요. 자. 됐어요? 블라, 블라, 치던 자. 자. 프로가 딱 붙이대요. 운날, 프로스페로, 엘, 웬토, 자. 에 일벤토 에 일벤토 자 에 가네 에 뒤에서 에는 에다 위에 점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힘이 액센트가 되나 에 일벤토 더 힘주세요. 벤토 오스페로엘 일벤토 자 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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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손 보세요 벤토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플라치 플라치 자 플라치 아니 에일벤토 프로스페로 엘벤토 일벤토 자 프로스페로 엘벤토 벤토 자 됐어요. 벤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벤토 자 됐어요. 자 10초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보세요. 자, 다시. 됐어요. 이제는 침묵고 하시고요. 이제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가. 근데 이제 템포가 다릅니다. 제 마음대로 템포 빨랐다 늦었다니까 손만 보면 돼. 됐어요. 이 템포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느리게 끈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자. 보세요. 일정한 템포를 안 합니다.
조금 더 적게 쳐주세요. 더 적게 쳐주세요. 더 적게 쳐주세요. 더 적게 쳐주세요. 아주 적게. 한두 가 두 부분에 여러분들 밑에 보느라고 안 됐는데 가사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붙여버리세요. 예, 네, 관계없어요. 그게 더 좋아요. 그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가사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하던 방식을 따라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세요. 적당한 것은 또 다 따라하세요. 그게 늦지 않잖아요, 따라하는 거. 제가 볼 때는 틀리고 엉망진창이 되도록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던 장소에 가가지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여기서만 그냥 하는데 뭐 어때요? 틀리고 가사 모르면 아무거나 붙이고 그러세요. 빨리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거 다시 연결되죠? 시작. 됐어요. 시작해놓고 내가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감각이 조금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소리는 달라져요, 저절로. 정모님 해볼래?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다 잊어버리세요. 왜니때아라지래 왜니때라지래 하는 거예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왜니때 시작. 보세요. 저절로 되잖아요. 그럼 이제 놓고 했어요. 또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괜히 있대. 예. 그다음 뭐 읽어보세요. 나지래. 그것만 해요. 그거 하나만 꼽으면 그거 봐요. 그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거 한마디 한 대로 힘든데 애들이 오직 힘들겠어요. 자. 자, 됐어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따라서 만드세요. 됐어요. 그건 그렇게 내면 돼요.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로 바뀌어요. 힘만들어요. 의식이 가지고, 에이, 대야, 이 힘들어서 안 돼요. 왜 밑에 알아줄래? 아르케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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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덴. 근데 우리같이 이걸 뭐라고 하냐, 이놈이라고 하냐, 뭐 어떻게 되냐, 문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있던데 이라는 야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야로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냥 바로 왜 시작.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 누가 그때 물으셨죠? 바사조대에서 중음과 고음 사이에 그 방법이 있다는데, 예? 누가? 아니, 고음을 어떻게 하냐? 그건 내렸냐? 안 가르쳐 주더라. 그럼 뭐 안 가르쳐 줘요. 와, 다 간단한 문제인데. 그 비밀도 아닌데. 자, 이것이 여러분 저절로 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베니 때 그러면
좋은 은혜는 스스로 냉정해요. 그 때문에, 은이 되어라질래,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안 내리냐면요. 자꾸 내는 그걸 갖다 연상을 해버려요. 이게 제가 그냥 자기 순간적으로 내면서 자기가, 자기 감각이 되도록 해주는 게 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감각이 되도록. 각자의 감각이 되도록. 근데 뭘 하나 내주면 그걸 갖다 따라하려고 잡하기 때문에 제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자도, 내 자신도 내 신체 구조에 있고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울림이 그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표 위치도 다르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돌을 안 내려고 그러죠. 나 개인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오늘 그 느낌으로, 그 느낌, 아, 저런 느낌이구나, 아, 정도로 여러분들 전달해 주면. 술마를 놓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그 앞부분만 할 거예요. 그 처음에 앞부분, 뒷부분 가사 똑같잖아요. 멜로디하고. 볼 필요 없죠. 틀르게 해줍니다. 제가 모르겠죠. 가사 생각 안 나면 마음대로 붙여라. 아, 다시. 시. 어?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술마, 이렇게 부르지 않죠? 술마를 놓지, 이렇게 부르세요. 달라져요. 한 말이죠. 어? 술마를 놓지 마, 라스토라젠토, 라치타렌다, 로세멘토. 숨 쉬고. 술마를 놓지 마. 루치카. 루치카. 우치카. 끊지 마세요. 루어치 끊지 마세요. 우치카. 우치카. 자, 시작. 술마를 놓치고, 라소라젠도, 라시다에나, 로스테멘벤도. 한 번 더. 아, 술. 술다. 한 번 더. 시작. 그리고 왜? 빨리 산타루치야 숨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사를 좀 못하니까 자꾸 그 보기 신경이 잘 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사가 익히면 소리가 좋아져요. 네? 노래 스타일, 지금 노래하는 거는요 제가 하는 거는 템포가 없어요. 그때 발성에 따라서 소리, 템포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봐줘야 돼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가 템포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 보세요. 술마를 치고 라스트로다르젠토 라치달론다 로스페르벤토 술마를 큰 게 달라지고 느낌이 다르게 들려요.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허리 펴세요. 쭉 자신 있게 자신있게 틀리자.
시작. 지금같이 제가 하겠다는 답을 막 바꾸란 얘기예요. 하셨어요? 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 노래가 제 노래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제 템포는 일정하지 않아요. 전체 그 흐름은 같지만은 템포는 다 달라요. 여기 아까 뭐였죠? 저기 동이 아까 뭐였죠? 아까 들으신 거? 해상화. 그래서 박자는 해당하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박자스타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해당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해당하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목소리는 지금 제가 다 안 나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해상화가 꽃길, 은혜를 이긴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내면의 강물을 알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던, 유튜브에 듣던, 어떤 사람들 듣던, 그래서 따르면 그 사람들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갔어도 자꾸 그렇게 끊어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그것이 옳은 해내는 발성법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따라 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내는 자음하고요, 이태리 말에서 자음하고 달라요, 위치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부분이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태리에서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붙이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이태리적으로 붙여버려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은 이 한국 광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몸하고 제 몸은 위치가 다르구나. 제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스타일로 부르면, 자기 목표,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고음이 나는, 저는 나지 않는다는데 장기가 생각지도 못한 높이 음을 쉽게 내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러라 하는 건 말은 쉬운데 실제는 그게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한두 가지가 뭐가 돼버리면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감각이.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말의 유치가 앞부분만 불러보고 내 말 가면 시작. 근데 이게 빨간 때 느낌은 됐는데
벤토에 나도 가사 잊어버리잖아요. 술마를 찍어 라스트로 다르젠토 블라치던다 로세를 벤토 술마 뒤에는 또 템포가 달라요. 제가 할 경우에 시작. 루치카가 루가 빨리 하기 때문에요. 루 하면 길게 하면 치카 처음에 뒤로 넘어가 버려요. 보세요. 술마레 루치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근데 술마레 루치카 빨리 때버리면 루치가 앞으로 탁 나고 빠가 앞으로 나버려요. 뭐 치에 따라서 아 루에 따라서. 여러분 루 하면 루 보세요. 뒤로 넘어갔어요. 시 떨어져요. 아 이렇게 돼버려요. 루가 이렇게 따라서 그게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자, 시작. 앞으로 약간, 시작. 술마를 놓치고, 라스토를 짓고, 빠르게. 라지 달랜다, 로세를 뱉고. 됐어요. 그 다음 다 해요. 술마를 놓치고, 다 해버립니다. 다시.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세요. 니 거기서 바로 내릴 거예요. 시작. 아셨어요? 끝 올라가면 안 돼. 그냥 끝까지 니 바로 내려가세요. 시작. 바르케타 배 조그만한 배를 바르케타 그래. 바르케타 미 미아샤 아니에요. 바르케타 자 다시 들어보세요. 음이요. 케타 미아샤 보세요. 산타 유치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볼 필요가 뭐 있어, 산타 유치하면. 산타 유치, 산타 유치, 그건데. 산타 유치야, 산타 유치야. 시작. 산타 유치야. 까진 잘했는데 시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산타루치야 의절락하면 안 돼요. 산타루치야 바닥에서 느끼면서 산타루치야 시야 아예요. 아니요. 자 루 안에 루 자 됐어요. 기본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부르면요 루치아 소리가 점점 좋아져요. 한 번만 더 산타 루치아 숨 조금만 쉬세요. 많이 쉬세요. 그럼 뭐 길게 뺀다고 많이 쉬세요. 조금만 쉬세요. 서. 산타루치야. 산타루치야. 예. 이렇게 되면 숨 좀 짧은 듯이 느껴지지만 다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것이 짧은 듯이 짧은 듯이 자꾸 부르면 호흡이 저절로 길어져요. 텐을 안 해도. 한 번 더 해서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이렇게 숨 쉬고 산타 루치아 숨 조금만 쉬세요. 아까보다 좀 조금 쉬는데 아까보다 길어지지요. 그럼 좀 숨 쉬고 서서 소리를 갖다가 서 날리고 조금 길어 산타루치아 이렇게 숨 조금 쉬어요. 산타루치아 숨 쉬고 호흡도 길어지고 목소리도 맑아지죠. 그럼 이따 한번 들어요. 산타 루치아 저 잡으세요. 시작. 산타 루치아 숨 많이 쉬고 일부는 고음을 어떻게 내야 안 해도 일부는 숙소리가 해줘요. 저는 옆것만 이렇게 살짝 많이 내주면 일부는 이제 살살 계속 잘 나가요. 혼자서. 네? 다음 주에 보자. 그러니까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산타루치아 아만 조심하세요. 시작. 반만 숨 쉬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산타루치아 그 다음에 제 손보고 하세요. 시작. 산타루치아 숨 많이 쉬고 잘하죠, 여러분들. 그럼 요 네 명만 해보세요. 산타루치아 시작. 산타루치아 숨 쉬고 산타루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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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고 루치아 다 같이 시작. 산타루치아 마음대로 산타루치아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감을 그대로 제가 한마디한테 해보세요. 같은 느낌의 산타루치아하고 내 마음을 여기만 보세요. 자. 수많은 너 이렇게 이렇게 봐줘요. 수많은 너 수많은 너 여러분 수많은 이게 아니라 수많은 나까지 벌써 나까지 나가 버려야 돼. 시작. 보세요. 거기서 수많은 나 다 벌릴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나 한번 뭉쳐 버려요. 소리가 수많은 너를 떠나갔어도 내 맘에 밤을 끝없이 흐르네. 끝까지 가요. 예? 자, 제가 이제 동작이 커집니다. 아니, 이거 뽀뽀뽀. 자.
수많은, 수많은,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날을 떠나갔어도 깨끗까지 갑니다. 시. 첫 소리 잘 들으셨어요? 시. 수많은 날을 떠나갔어도 내 맘에 아니에요. 내 맘에 가. 여러분들, 내 맘에 가. 내 맘에 가. 내 맘에 가. 끝없이 흐르네. 아셨어요? 자, 시. 그러면, 혹, 내 맘 감고 끝없이 흐르네까지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보는 거 습관이에요. 자꾸 보면 언제 틀 시간이 있어요. 틀려야죠. 잠깐. 수많은 날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부를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노래는 커피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피 원체 좋아하니까. 이태리 커피 에스프레소 먹기 시작하면요, 미국 커피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과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렇게 어떤 그 노래에 맞게끔 발성에 편향했끔 부르면요, 함부로 부르는 감을 못 붙었습니다. 못 들어요. 왜? 감각이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가 어떤 세간 평에 의해서 어떤 경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놓고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듣는 곡도 자기가 그런 분위기로 듣게 되죠? 그럼 자기 감각이 자꾸 더 잘 바뀌어요. 소리가 더 느려요. 자, 그럼 제가 처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는 그렇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제가 느껴요. 자, 다시 들어주세요. 수많은 날, 이건 대략 그렇게 불러요. 가사가 이상하게 돼요. 수많은 날을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감은 끝없이 흐르네. 그날부엔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감은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조금 부르기 다른 스타일로 부르죠? 왜냐면 그 이거는 느낌도 제가 조금 이런 걸 알게끔 이렇게 느낌을 부르는데 이걸 더 소리를 내서 연결시키면 또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느낌만 알면 돼요. 수많은 이런 느낌이에요. 수많은 이게 아니라 수많은 너 이렇게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의식하지 마세요.
쭉. 자. 거기 그럴 데가 없어. 조심하면 빼내세요. 조심하지 말라니까. 저거는 절대 조심하면 안 돼. 옆에 사람 의식해가지고 내가 튀어나와. 튀어나게 부르세요. 자기 자신의 음색을 부르라니까. 자, 시작. 아니도 갔어도 갑니다. 갔어도 시옷받침을 뒤에 살짝 붙이셔야 되니까 갔어도 자 갔어도 자 네 보세요. 내 마음 줄이면 내 마음에 내 네, 사람은 내 마음 줄이면 안 돼요. 시작. 끝없이 흐르네 느려지면 안 돼. 끝없이 흐르네 그냥 제 템포로 나가요. 끝없이 흐르네 아니 끝없이 흐르네 자 됐어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끝없이 흐르네 피아노 피아노 재밌는 연주를 하니까 그것이 느려지는 건 줄 알아요. 그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약간 재밌다 보니까 예? 자, 자. 숨어, 숨어, 많이 쭉 나왔죠? 그것도, 그날 그, 군의 탓이지. 뭐, 그날 그, 이게 아니라 그냥, 그날 그, 그까지 나왔어요. 자. 내 맘에 강물 숨 쉬고 끝없이 흐르네 자 내 맘에 강물 그렇죠 아 끝 떼내세요 자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여기 끊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내 맘에 강물 조금만 쉬어 끝없이 숨 조금만 쉬세요 자 다시. 숨을 못 쉬겠는데요? 예? 그 강물 끊고, 딱 조금 숨 쉬라 그랬는데. 그럼 쉬게 해드릴게. 자, 시작. 끊으세요. 천천히 딱 좀 섞어만 숨으세요. 끊없이 흐르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사인 하는 걸 틀리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 되면 바빠버려요. 그것이 꼭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안 되면, 내 맘에 가, 시작. 내 맘에 가, 내 맘에 가, 끊으세요. 사실, 숨 쉬고, 끝없이 흐르네. 이러면 되잖아요. 이건 지금은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를 걸 예상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한 목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내 맘에 강물 치감하고 끝없이 흐르네 시작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숨 많이 쉬세요. 됐어요. 제 팔은 생각도 없이 됐거든요. 끝없이 흐르네. 숨 조금만 쉬세요. 자. 내 마음의 강물 숨 쉬고, 자.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숨 쉬고 많이 쉬고 셋 됐어요. 이것이 고음 연습이에요. 제가 하는 고음 연습이에요. 근데 발성 와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몸 사이 하는 것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내 맘에 가. 재민우인데, 재민우의. 지금 조금. 무더시 흐르네. 시작. 내 맘에 가. 재민우의. 그니까, 지금 조금 쉬고. 무더시 흐르네. 숨 많이 쉬고. 됐어요. 맘놓고 올라가네. 깨끗하게 나고 소리가. 근데, 자. 내 맘에, 네, 누르세요. 내 맘에 감사. 처음 잘 들으셨죠? 시작. 내 맘에 감사. 무더시 흐르네. 숨 쉬, 마셔. 그럼 저절로 돼버려. 아까 제가 뭐 배제가 없이 저절로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내면 자신감이보다 더 잘 나요. 이제 세포라 했는데 이제 제가 다 세포 세포 그냥 세포 이렇게 돼요. 이제 보이세요? 저절로 들어가요. 왜냐면 여러분과 나와 있는 시간에 많은 말 속에 들어간 게 더 많아져요. 속도가 빨라지고. 왜? 감각이 빨리 깨니까. 자. 내 맘에 가면, 시작. 자, 듣고 하세요. 저, 듣고. 자. 내 맘에 가면, 무덥이 흐르네. 숨 쉬고. 자, 보세요. 세, 아, 아, 아. 예? 네? 제 손을 보세요. 내 맘에, 네, 참, 진짜 눈 보세요. 내 맘에 거울. 소리 안 나죠? 무섭게 흐르네. 슬퍼. 시작. 알겠어요? 내 맘에, 어? 내 맘에 거울. 숨 쉬고 슬퍼. 소리도 좋고 귀도 나요.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내가 가만히 사는 데 그쵸?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다시 뭐 처음부터 소리가 그러면 첫 고음이 잘 나면 저음이 잘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음이 변 연습할 때에 요란한 음역을 노래 부른단 말이죠. 고음을 자꾸 내면은 자꾸 고음이 잘 나게 돼요. 근데 방법이 너무 안 좋으면 더 목소리가 나빠져요. 고음을 위험하면 저음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럼 고음이 잘 났다면 그럼 저음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 올렸더니 그거는 방법이 자기의 좋은 감각을 안 부른 거예요. 고음이 잘 나면 저음이 저절로 잘 나지고 음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고음을 이렇게 나다가 이만큼 했더니 이것이 안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됐나 안 됐나 하면 처음에 첫 번째로 알아요. 자, 이제는 수간에 수많은 노래는 떠나갔어도 그래서 수많은 노래는 떠나갔어도 보세요. 음이 여러분들이 어둡듯 하면서 맑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낸 소리는 전문 합창대에서 못 낸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저 수많은 노 이렇게 합니다. 시작. 수많은 노 됐어요. 다른 사람 됐잖아요. 이것만 보세요. 시 수많은 노는 이렇게 하세요. 시작.
음색이 달라집니다. 시 적당히고 여기서 수많은 나 너무 밝겠네요. 수많은 나 수많은 나 아니야 수많은 나를 떠나갔어도 보면 기타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키에 맞춰서 불러야 돼요.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가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니까 수마 이렇게 나가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키 맞춰서 수모는 거 시작. 전혀 당황스러워졌죠. 그럼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 한번 볼까요? 시작. 근데 이쪽 팀은 앉아서 보니까 더 어두워져 버려요. 서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이분들은 조금 소리가 약간 부드러우면서 어두운 소리예요. 이쪽은 밝은 소리잖아. 맑도 맑도.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 숙여버리니까 수많은 너 이렇게 돼 보이죠? 수많은 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서서 부르는 게 더 나아요. 수많은 너를 재밌죠? 네. 재밌죠?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의 그 감성이 바뀌어 버리면 다른 소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맞는 소리를 계속 불러줘야죠. 그 자기가 다른 다른 감각으로 계속 부르니까 점점점 제보가 되죠. 자, 수많은 너를 떠나갔어도 내 노래가 불끝없이 부르네. 뒷부분을 불렀던 건 관계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슬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따라와요. 풍감에도. 근데 제가 할 적에 저는 이때까지 하면서 한 번도 똑같이 쳐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때 그때 달라져요. 그때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자, 보여주세요. 거기서 뒷부분 다시 하겠어요. 이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음색도 좋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표현 때 따라오느냐. 그럼 뒷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새파람 눌러주세요. 새파람 하늘 저 멀리. 이렇게 너무 밝아요. 네? 새파람 하 눈 저 멀리 이렇게 네? 자 새파란 하늘 저 멀리만 하는데요 내리세요 뭐 하죠 지금 새파란 하늘 저 멀리만 하는데 보세요 새파 새파 자 새파
됐어요. 근데 됐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하면 세파 한 단어가 아니라 세파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얘기를 그냥 따라 해버렸어요. 그러면 설명해주고 할 필요 없이 그저 돼버리는 게 최고 좋은 발성법이에요. 세포, 세포, 자. 됐어요. 이제 그걸 갖다 긴견해 보세요. 시작. 됐어요. 그런 내용이 저절로 돼버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소리로 공유되는 거예요. 듣기도 좋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는 소리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도 많겠지만은 손을 못 놔요, 노래하는데. 왜? 고음 내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의 고음이 어느 정도 잘났는지 느꼈다는 쾌감을 느껴요. 듣는 사람도 쾌감을 느끼지만 부르는 사람 그 스스로 쾌감을 엄청나게 느껴요. 그 제가 뭐 개인적인 시간이 많으면 뭐 그 다른 그런 얘기 해주고 있지만 일단 지나갑시다. 세파 감자 세파는 오늘 저 멀리 잊어버리세요. 시작. 이 소리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150명이 들어가는 작은 홀에서 부르시는 소리예요. 제가 낸 소리. 드디어 돼버렸어요. 자, 슬퍼는 오늘 저 멀리 시작. 시작. 그 다음에, 그대, 그 자리에서 끊지 말고, 고, 꿈은 두두시, 실도 가고, 세파라, 시작. 그다음에 멜로디 주세요. 똑같은 것이야. 비바람 뭐 거기서 빨리 진된 소리 빨리 내세요. 시작. 됐어요. 그거 지질러 오죠. 지금요. 지금 내는 소리는 앞에 있는 소리가 점점 좋아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가 좀, 제가 부르는 스타일하고 일반적인 분들 다르게 불러야 되잖아요. 네, 불러주세요. 시작. 지나간 장마다 시작. 장마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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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장마다 시작. 지나간 장마다 들으세요. 여기서 마마파도 도 분명히 있어요. 마마파도사 저 줄이세요. 줄이지 마세요. 마마파도사 마마파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서는 제대로 소리를 내줘야 돼요. 어, 지나간 시작. 아간 정마다
그걸 저희는 다르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파도, 그냥 내세요. 그래서, 지나간 장마다 시작. 이거 마마 줄이면 마마 파도 그냥 내세요. 자, 예, 네, 이렇게 내죠. 이렇게 내고 다음 시간에 바꾸어야죠. 자, 시작. 자. 마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라리네 진곤진주와 쭉쭉 흘러갑니다. 시작. 아라리네 진곤진주와 마찬가지. 아롱아롱 아롱, 아롱 아니야. 아롱아롱 도빛나네 쭉 나가세요. 아롱아롱 네, 느리지만, 또 빛나네. 그냥, 디미누엔도 되지, 그냥, 소리 자체가 점점 느리게 하지 마세요. 자, 아. 아롱 하시죠. 아롱, 아롱, 또 빛나네. 그냥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더, 끝없이 흐르네. 뒷부분만 하면 돼요. 그거 하고 지금 그림 공간에서 앞부분 해볼게요. 그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그 다음 시간 앞부분에 그 옛날 강물 그 뒷부분 해서. 보세요. 누구의 숨쉬세요. 휴대건가 느리지만 안 돼요. 다시 자 누구의 휴대건가 누구의 주 누구의 하고 숨쉬세요. 시작. 누구의 숨쉬세요. 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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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누구의 주제영가 그대로, 그대로. 날 보고 웃어. 됐어요. 맑고 보. 네. 살이 확 흘러가도 돼요. 네? 시, 누구의 시작? 누구의 주제영과 됐어요. 그래. 그가, 그, 아니, 아셨어요? 그 길이 넓은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주제는가 영가 쭉 흘러가요. 시작. 누구의 주제는가 말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되면 누구의 주제는가 맑고 고운 산 네, 여기서 쫙 들어 느낌을 다시 자 누구의 주제는가
넘어가. 시작. 롱, 끊었지 마. 롱, 가, 시작. 됐어요. 자, 시작. 느낌이 다르죠? 여기 글자에 호르테라고 써있지 않고요. 어제. 위에, 위에 호르테. 높은 소리 내니까. 어제 호르테 써요? 그, 아, 그 위에, 그 글자로 그리우는 말. 아, 보세요. 누구의 주제령과 맑고 곤사 그 보자요. 누구의 주제령과 맑고 곤사 그리움 많이 전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야 자유만미 그게 아니라 이제야 자유만미 어기여미며 그리운 다시 우리 꿈꿔 수수한 아름다웠어 먹어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으면 왔나 다른 거죠. 아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네. 이 정도 하고 당신 눈 방에 있습니다.